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심성조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단돈 50만 원 견적.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다나와 온라인 견적서 기준으로 오늘 11월 16일이거든요. 52만 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52만 원 드린 컴퓨터로 어느 정도까지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손님 의뢰는 몬스터 헌터 그리고 로스트아크 이 두 가지 게임을 돌리기 위한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하셨어요. 50만 원 견적이면 조금 퍽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종류 게임은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아서 오케이 하고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52만 원 비용이 들어간 이 컴퓨터가 과연 로스트아크 그리고 몬스터 헌터 배틀그라운드 세 종류의 게임에서 어느 정도 옵션으로 충분히 프레임을 유지하고 플레이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립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고요. 저 뒤에 부품 소개만 이제 해드리고 바로 완성품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기대해주세요. 부품들 가져왔어요. 이게 8기가 삼성 DDR4 램이고요. CPU는 라이젠 3 2200G를 사용할 거예요. 쿼드코어고 나름 클럭도 높은 편이라서 그럭저럭 쓸만해요. 부스트 클럭이 3.7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성능으로 따지자면은 4세대 i5급은 될 겁니다. 참고로 몬스터 헌터가 i5급에서는 충분히 상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그린 240기가고요. 돈 여유가 되면은 블루를 사용하겠는데 왜냐면은 그 더티 상태에서 그린이 약간 속도 저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팍팍한 예산이니까 그린 충분히 쓸만은 해요. 속도는 쓰기 속도가 좀 딸리지만 제품 자체 컨트롤러는 품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분량은 적은 편입니다. 이제 B350M Pro VD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전원부 쪽에 방열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RX570 사파이어 제품이라서 뒤에 백플레이트도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이쁘더라고요. 성능은 1060 3기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시 2 500W 파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적은 제품으로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해머 J210을 사용할 겁니다. 이 제품들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올게요. 금방 올 겁니다. 네. 조립이 완료돼서 선정리 된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켰어요. 아직 프로그램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 테스트는 이따 해드릴 거고요. 어우.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 해볼 거고요. 보시면은 CPU는 쿼드코어 2200G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짜리 메모리 썼는데 사용률은 지금 대기실에는 4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CPU 사용률은 30% GPU는 100% 다 사용하고 있네요. 온도는 67도. CPU는 따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메모리는 3000클럭으로 맞춰주는 상태입니다. 자, 게임 플레이 시작했고요. CPU 부스터 클럭이 최대치로 발동이 되고 메모리 사용률이 6기가 정도로 대폭 올랐습니다. 옵션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경 설정. 국민 옵션 했어요. 국민 옵션. 안티 높음, 텍스처 높음, 시야 거리 높음. 나머지는 매우 낮음이고요. 수직 동기화나 모션 블러는 다 껐습니다. 보시면 프레임 제한은 걸지 않았고요. 네.
곱씹는 정도라고. 여기 좌측 상단에 요 프레임이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캐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시야 위치에요. 프레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과연 50만짜리 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국민 옵션에서요. 맵은 사막 맵이네요. 사람이 좀 많은 쪽에 내릴게요. 제가 게임 실력이 구려서 아마 털리는 걸 보실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이제 프레임 드라이브이 급격히 높아 보이는데요. 내릴 때 제외하고는 아마 70을 60 이상을 유지해 줄 겁니다. 지금 제가 늦었네요. 털릴 것 같은데 튑니다. 참고로 틀게요. 창고에도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차 타고 튑니다. 못 쳤어. 스코프도 없기 때문에 튀겠습니다. 아! 예, 일체도 못하고 다 맞는데요. 대략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몬스터 헌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이제 초당 프레임,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용률, 클럭, 온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옵션은 보시다시피 FHD에 프레임 제한은 없애고요. 수직 동기화도 없앴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중옵이고요. 세부 설정에 들어가서 딴 거는 손댄 적이 없고, 안티알레시만 제가 변경했습니다. 이 옵션으로요. 자, 게임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말안인데, 말안에서는 프레임이, 요 마일이 상당히, 보시면 아시지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프레임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플레이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일단,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던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라킨 잡으러 갑니다. 추천 장식을 먹고요. 프라임은 50대 후반 정도는 유지해주네요. 높게 나올 때는 60 정도까지야. 이 정도면은 사실상 플스 프레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게임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나왔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싸운 중이라 프레임 유지율이 확인이 안 되는데 대략 50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막두 마리 붙고 터지고 난리 나도 40프레임을 유지해주네요. 이거 사실 플레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끊긴다는 감이 있다기보다 이제 급격히 30대 미만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뭐 밀린다는 느낌에 가까운 거죠. 결론은 일단 플레이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좀더 높은 프레임을 원하시면 옵션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여기까지. 아우. 대기자가 정말 많네요. 13,000명의 대기열을 뚫고 거의 3시간 기다려서 켰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장 핫한 로스트아크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옵션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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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 모든 옵션을 다킨 상태입니다. 참고로 로스트아크의 경우 자동적으로 60프레임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뭐 푸는 방법이 있다고 나왔는데 60프레임은 충분하니까 그냥 가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만렙인 제 캐릭으로 접한 건 아니고요. 새로 계정을 파서 튜토리얼을 실행해 볼 거예요. 어차피 프레임 하락이 없으면은 이거는 보통 던전이 전부 다 인던 위주라서요. 렉 없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인던 플레이 몇몇 던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4인이 풀팟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자, 역시 몹은 몰아잡아야 제맛이죠. 이 수직 동계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64프레임에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을 종료할게요. 게임을 종료하고 현재 보여드린 시스템의 사용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CPU는 라이젠 3 2200G. 보시면 알지만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럭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4코 4스레드. 대략 성능으로 따지면은 6세대 i5랑 동급입니다. 6500보다 약간 조카나 약간 밀리는 면이 있는 정도? 그 정도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싱글. 사실 4기가 두 개에 듀얼 채널로 채우는 게 더 좋지만 차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슬롯을 하나 비운다고 일부러 싱글 채널로 채운 거예요. 메모리 클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3068입니다. 3068, 3066? 그 정도일까요? 이게 게임을 원활히 플레이하려면 라이젠 CPU 특성상 메모리 클럭이 3000 정도는 유지돼 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2600 정도로요. 그래서 오버클럭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조하셔서 메모리 오버 정도는 해주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보시는 대로 라데온 RX570이고요. 4기가 버전입니다. 그리고 옆에 시스템 조립했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RX570이 지금 17만원대 가격을 형성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옆모습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손정리는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옆판이 열려있는 이유는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열어뒀어요. 사실상 옆판을 닫아도 온도는 5도 내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픽카드든 CPU든 게임 플레이하기엔 충분한 온도가 나옵니다. 케이스는 2만원대 중후반의 케이스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전면 메쉬에 펜 2개, 후면 펜 하나 기본 장착이고요. 상단 메쉬, 하단 파워 가림막, 돕는 쿨링이죠. 네. 아수라 캐스랑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옆판만 이제 풀 아크릴이냐, 풀 아크릴이 아니냐 정도의 차이만 납니다. 오늘 보여드린 시스템은 요거였고요. 총평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게임 3가지 테스트가 끝났는데요. 영상 맨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비교해보시면 제가 지금 좀 많이 초췌해버릴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조립하고 그리고 윈도우 설치하고 게임 서적률을 다 다운받고 최신 드라이브로 업데이트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로스트아크 대기열 3시간을 기다리고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사실 퇴근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모든 테스트를 다 하기 위해서 일단 로스트아크가 지금 핫이슈잖아요. 그걸 빼먹을 수가 없어서 다 기다렸다가 모두 테스트했어요. 차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사양이 높을 것 같은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대략 프레임 드랍이 있더라도 70에서 높게는 110 사이에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교전은 있거나 뭐 차를 타고 가나 하더라도 크게 프레임 드랍이 없습니다. 옵션은 국민 옵션이에요. 다른 건 싹 다 최하 옵션으로 두고요. 텍스처라고 시야거리 안티만 상업으로 둡니다. 80프레임 유지가 계속 되면은 충분히 게임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서도 끊긴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CPU가 뭐 7, 8만원대 저렴한 라이젠 3 2200G이긴 하지만 충분히 버텨줬었고요. 그리고 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친 엔비디아 성향의 게임이기 때문에 1060에 비해서
RX 5700은 성능이 좀 낮을 것이다. 두개 비교했을 때1060이 그래도 좀더 좋다. 그런 식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조립해서 써본 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충 뭐 3, 4프레임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체감하기 힘들 뿐더러 50만 원대 배틀그라운드 상업을 국민 옵션 상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늘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막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수능을 완료하신 갓 성인이 될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이 가볍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큰돈 내달라기도 어렵고요. 저도 처음에 컴퓨터 살 때는 제가 직접 알바해서 샀는데 비싼 걸못 샀어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를 샀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퀄리티를 당연히 그 당시에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이 컴퓨터 사기에는 참 적긴 것 같아요. 특히 RX 570 가격이 너무 싸서요. 예, 배틀그라운드는 충분히 상업으로 즐길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고요. 잡설이 많았는데 이제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의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몬스터 헌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플스 4에서 몬스터 헌터를 하시면은 30프레임이에요. 30프레임. 플스 프로를 사용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40프레임 정도가 될 거예요. 방금 PC 같은 경우에는 중업으로 그 60프레임 가까이 유지가 됐었죠? 50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훨씬 플스보다 훨씬 부드러운 화면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중업으로.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50만원으로. 몬스터 헌터를 아실 분들도 이 정도 사양으로 몬스터 헌터 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다. 만약에 플스와 똑같은 30프레임 기준으로 만약 게임 플레이 하실 거면은 최상 옵션을 해도 30프레임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귀한 컴퓨터를 한거 중업으로 낮추시고 부드러운 60프레임 화면으로 몬스터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네, 이 컴퓨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새 핫한 대기열이 미친 로스트아크요. 로스트아크의 경우에 최상옵 모든 옵션을 끄지 않고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파티를 하고 사냥하지는 않았지만 그 프레임이 전혀 미동이 없을 정도로 64에서 63을 유지를 했어요. 쉽게 말해 한 번도 프레임 드랍이 없었다는 거는 서로 파티를 하더라도 큰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의 사양이라는 거예요. 로스트아크 최상옵 50만 원에 가능합니다. 부품 가격은 다나와 기준으로 53만 원? 52만 원 사이일 거예요. 다나와 온라인 견적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발품을 파시거나 제일 싼 데서 각계로 구매하시면은 50만 원까지 또 떨어질 거예요. 물론 부품 가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직접 조립을 하시지 않으신다면 거기서 뭐 조립 공임비 3만 원, 3만 5천이 더 들어갈 거고요. 또 윈도우 사면 윈도우 비용이 따로 들어가겠죠. 근데 뭐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신다면은 부품 가격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의 방금 전에 시스템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견적을 올려드리는 자꾸 가격이 내려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100만 원을 잡았다가 90만 원짜리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은 70만 원짜리 견적, 그 다음 견적은 50만 원짜리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그 밑에 30만 원 견적은 사실 할수 있는 게임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아마 제가 찍지 않을 것 같지만 의뢰하신 분이 게임을 하고 싶으신데 사실 아직 주머니가 사정이 넉넉하시진 않으셔서 최대한 가성비 좋게 맞춰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고른 거예요. 제가 2200G도 나오자마자 사서 써봤거든요. 생각보다 내장 그래픽도 좋더라고요. 근데 내장 그래픽뿐만 아니라 CPU 성능도 뭐 4세대, 5세대, 6세대, i5급, 7세대 i5급 정도는 되더라고요, 다. 어떤 게임을 하든 큰 무리는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거기에다가 뭐 8기가 메모리로 사실 배그 할 때는 제가 보통 12기가 추천드리지만 뭐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는다면 충분해요. 8기가 메모리도 뭐 배그를 하더라도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래픽 카드, 지금 핫한 그 가성비의 라데온 RX 570. 참
1050Ti 가격에 1060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최고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SSD 가격도 한 4, 5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40기가가 한 7, 8만 했는데 지금 뭐 4만 얼마 하잖아요. 컴퓨터 사기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램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부품들이 특히 AMD로 맞추신다면요 충분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견제를 보시고 주머니 사정이 좀 빈곤하신 분들은 요 견제에 맞춰서 게임을 겨울을 나면서 즐겁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파, 롤, 혹은 오버워치 당연히 잘 돌아가요. 앞에 게임들보다 다 저사양이기 때문에 뭐 카스라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요 시스템을 사시고 앞으로 나올 게임까지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